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또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이 전부 맞습니까? 포탄 몇 명이야? 말하지 마세요. 포탄, 우리 다 부대야. 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견디기 힘들었다며 자진 출두한 배경도 밝혔습니다. 소환을 기다렸습니다만 견딜 수 없게 어머님의 이 마지막 질을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잘 모시고 또 그러고 돌아가기. 그러나 문재인 대세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당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로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후보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뒤에 지금 현재 이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다 문 후보님께 있다라고만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와 당의 실적인 리더로서 문 후보님께서 이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뭐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제가 뭐 그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우리 당은 혁신을 해냈고 지난번 총선 승리를 거쳐서 지금 우리 당이 정말 이제는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분명히 문 후보님의 그러한 어떤 공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또한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또 지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시겠다고 초연전까지 또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난번 정당대회 때의 박지원 대표하고의
경쟁이라거나 지난 대선 뒤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 후보님의 통합적 리더십이나 이번에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총선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분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대연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그건 좀 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당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로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님 모신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안희정 우리 후보님 주장하시는 대연정 부분에는 의회 다수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연정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그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소신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없는 오늘날 미합중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델라가 없는 현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파의 지지 대표자로서 도전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엊그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뭉쳐보지 않으시랍니까? 우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지킵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이 밤을 즐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광화문 일대의 호프집에 맥주가 완전히 오늘 새벽까지 동이 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 합시다.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외상을 긋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